대전시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지속되었던 다양한 현안 사업들이 올해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과학과 교통, 녹색 도시를 완성시켜줄 27가지 사업들이 준공되는데요. 메가시티를 준비하는 대전의 도약,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여줄 다양한 중장기 사업들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엑스포 재창조 사업. 10년 차인 올해 과학공원 부지 59만여 제곱미터가 과학과 문화가 숨쉬는 대전의 명소로 완성됩니다. 오는 8월 사업의 핵심인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고 연내 순차적으로 한비탑 주변 엑스포 기념구역 조성, 사이언스 컴플렉스에서 갑천 도시 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제2 엑스포교가 준공되는 겁니다. 엑스포 재창조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은 이를 거점으로 과학 체험과 여과 생활, 비즈니스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마이스 산업도 동시에 육성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역 현안인 신동 둥국지구의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오는 11월 마침내 준공합니다. 164만 3천 제곱미터의 신동 지구는 중위용 가속기와 연구용 부지가 조성되고 180만 2천 제곱미터의 둥국지구에는 산업용지와 연구용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 지역 단지가 조성돼 1,400명의 고용 효과도 기대됩니다. 과학을 즐기고 과학으로 잘 살게 되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과학을 즐기면서 윤택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과학도시로서 그런 대전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또 대덕특구의 관문인 도룡동을 테마형 스마트시티로 완성하는 리뉴 과학마을과 대덕 과학문화의 거리도 각각 6월과 9월 선보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자율주행 셔틀과 첨단 버스 쉘터, 스마트 횡단보도 등 첨단 도시를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는 2021년. 과학도시로서 크고 작은 내적, 외적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시민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